네. 유부상 안 폈나요, 오늘은? 지금 막 폈다. 아까 폈어야죠? 그러게.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네. 내가 이걸 읽었다고? 마르고 달콤을 이어서 거의 외울 정도였다? 해리포터가 처음에 나온 거는 되게 천천히 나왔잖아. 아,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 나이 들고 읽어서 이렇구나. 안 보이는 거잖아, 그냥. 근데 노래 진짜 잘하더라. 아, 너무 좋아. 진짜 예쁘다. 예쁘십니다. 아주 아름답네요. 작은 걸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나왔네. 그러게요. 진짜 술 먹고 싶다. 나도 먹고 싶다. 생맥주라도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다. 오래간만에 뮤지컬 보러 가고 있어요. 엄기준 배우가 주역으로 한참 할 때 대전까지 가서 보고 오고 막 그랬었던 추억의 뮤지컬이거든요. 이제 주연 배우들이 다 젊은 배우들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뮤지컬을 보러 가는 기분이에요. 연말에 모임도 많이 하고 막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밖으로 막 많이 쓰고 났더니 뭔가 다 쏟아낸 느낌이어서 지금 연초에는 계속 집에서 책 많이 읽고 정신적으로 조금 채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오래간만에 나갔더니 또 기분이 엄청 좋네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역시 제일 어렵지만 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근데 아직 시간 많은데? 엄청 많아. 커피를 마시자. 저기 전 여기서 찍을. 저 배에서 꼭 찍으셔야겠어요? 저랑 정말 다르시네요. 가자 가자. 아, 아니구나. 저 미쳐버리겠다 진짜. 먼저 가볼게요.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격하게 노저웠어? 아, 귀여워. 뭐예요? 왜요? 푸른용 뭐? 헤이즐넛 라떼. 라떼 용 없는데? 없어. 그림하고 너무 달라. 어때요? 그냥 라떼다. 푸른 용 맛 안 나요? 저 푸른 용 밀크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한 번 더 해. 아, 맛있네요. 맛은 있네요. 그 답답함을 못 참아서 그래. 그리게. 천천히 작게. 천천히 작게. 너무 아까워서 당황스럽다. 아니, 땀이 튀겠어. 아, 너무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엄청 앞자리여가지고 배우들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진짜 잘 보여서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저희 오모호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계가 끝이 나면 그때 이제 차를 드시면 되고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절 초코 차. 그리고 이 대나무도 마찬가지로 오래전 시대부터 흐르죠. 그리고 아주 곱게 자라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제작을 할 때 비로 약차라는 차이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판나코타에 원래 우유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희 마지막은 좀 달콤한 디저트로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아 진짜? 하나가 제주. 아 이거, 귀여워. 이거 미니 고양이 만들었어 그래서. 보라색이야 그리고 고마워. 오늘 코스 완벽한데? 너무 좋아. 어른지 이렇게 대단하다고. 아 맞아. 하지도 않잖아요. 너무 좋다. 지금 하시오. 머리 길면 여자야? 막 이런. 자기가 머리 자를 생각은 없어.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다. 자기 고집이 있어. 되게 고집 시간이 다녔는데도.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 조심해야 돼. 그거 진짜 맛있지. 도빈을 소개시켜 주려고 간 거야. 딱지인이 제일 확실하고. 우와. 너무 친절하게 잘. 우리는 미용의 목적이 아니다. 아니야. 이거 치즈 너무 맛있어. 되게 오랜만 아니에요? 아니야. 몇 달 전에 만났. 아, 보내줘봐. 아이패드를 만들어. 오일이 너무 귀여워. 이거는 사장님께서 저희 테스팅으로 해주셨고요. 한 병에 한 10만 원 정도. 나 블루치즈 아까 고민했는데. 그치. 근데 블루치즈 색깔 너무 예쁘다. 한국에서 그 치즈를 뭐지? 무화과 발사믹 슈프테. 치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 너무 맛있어. 뭔가 잘 어울리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게 끝에가 꿀맛이 나서. 그치. 너무 잘 어울린다. 맞아,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 플레이팅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네. 그러게. 사고 싶다, 이것도. 사고 싶고. 내 친구. 구독자님 때문에.
잘 쓸 것 같지 않냐? 감리차 여기다가 계속. 감리차 말고 그거. 약간 약차 탕약 같은 거. 그 약차. 무슨 약차야 그거? 야, 둘 다. 재밌었겠다. 아, 가기 싫으네. 그러니까. 오늘은 연극을 보러 왔어요. 원로 배우들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아주 오래된 유명한 연극을 한다 그래서 국립극장에 와봤어요. 바로 맞은편에 반얀틀이라 거기서 언니랑 차를 한잔 마시고 이제 올라가서 티켓을 찾아야 돼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원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해서 그런지 그냥 우리 할아버지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연극을 보러 다니면서 드는 생각은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옛날보다 확실히 집중해서 소설 같은 거 읽기가 힘들어졌는데 연극을 이렇게 보고 나면 이렇게 스토리에만 딱 몰입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소설책을 읽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뮤지컬이나 영화나 이런 거랑 또 다르게 연극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요새 자꾸 연극을 찾아보게 되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나가는 게 또 한 세월이네요. 그래도 국립극장 주차장은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연극을 종종 보러 와야겠어요. 왜 점점 소설이 재미가 없어질까요? 옛날에는 실용서보다 소설 위주로 주로 많이 읽었었는데 요새는 좀 실용서나 약간 현실적인 책들이 훨씬 집중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 되게 읽기가 힘든데 그럴 때 이렇게 연극을 한 편 보고 나면 장편 소설을 한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나이가 들면서 연극이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이 연극을 봤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몰입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든다는 게 옛날에 어릴 적에 했던 생각만큼 그렇게 두렵고 초라해지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드는 게 더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게 나이가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문득 저도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고고랑 디디는 의지할 수 있는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꿀이랑 양파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병원에 갔다 왔어요. 아, 그래도 굴 먹고 싶어. 그래도 저는 내년에 또 굴을 먹을 거예요.